오늘은 2024년 4월 3일 양정교당 줌 교전 공부 일곱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뭔데 왜 거기 안 뜨노? 밑에 화면 터치하시면 밑에 부분. 예. 잠시만요. 이게 내 화면이 안. 안 떴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화면 공유 안돼 있나? 아, 요거 해야지. 화면 보입니까? 예.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생멸 없는 도 중에서 이제 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죽어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돌고 돈다 하는 그것에 대하여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차원에서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생과 인과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매우 달라지는데, 이 영생과 인과에 대하여 아주 믿을 만한 분, 우리 같으면 소태산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믿으면 끝나는데, 그런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힘을 가지려면은 사실 머리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믿는 거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통하여 내가 납득을 하면서 믿어야 그 힘이 많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믿을 만한 분이 말씀했으니까 하는 데서 조금 더 넓게 나아가서 내 자신 스스로가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통하여 분별을 하여 혹은 분석을 하여 확실히 그걸 알아차리다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 해야 또 남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생과 인과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낙은 세상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를 한 다섯 개 내놨습니다. 1번은 A라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은 완전히 소멸된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환생, 막 윤회가 되겠는데 이걸 영원히 반복을 한다. 아, 이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공유되어 있는 것이
하이리가 조금 이상. 이건 맞는데. 아, 예. 아, 잠시 내가 다른 파일인 줄 알아가지고 조금 멈췄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환생을 반복을 하는, 그냥 환생이 아니라 환생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환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개별성을 지닌 채로 천당이나 극락 등 다른 세상에 가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천주교나 기독교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영혼으로서 죽고 난 뒤에 영혼으로서 우리가 천상 세계에 살거나 지옥에 살거나 혹은 귀신이 되어 떠돌거나, 이세 가지 경우는 몸이 없는 경우죠. 혹은 소나 개 등의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그런 경우. 다섯 번째는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우. 이 다섯 가지 중에 우리가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두 번째, 환생을 반복한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2번과 4번은 사실은 같은 거죠. 알고 보면. 자. 그래서 먼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지금 우리가 의식을 하고 생각하는 이 정신, 그 영혼은 죽으면 소멸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통계로 잡으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도들 중에도 너100% 믿느냐? 100% 믿느냐 했을 때 100%다. 혹은 99%다. 그렇게 선뜻 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혹은 교무님들이 평소에 설법을 통하여 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는 같는데, 확실히는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드러드러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떤 급한 경우에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죽으면 소멸된다는 이런 생각에 대하여 어떤 그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을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는 이런 창조작용, 정신작용은 평상시에 육체의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사실은 이 육체, 우리의 두뇌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이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우리의 두뇌는 컴퓨터와 비슷하다. 컴퓨터가 사람이 정보를 입력해 주지 않으면 될 의미가 없고, 그러다가 또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컴퓨터가 정교하고 비싼 거라 하더라도,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의 뇌가 아무리 정교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도, 이 영혼이 없으면 그것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죽게 되는데, 죽은 00001초 뒤에 물질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 물질적인 뇌의 구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와 거의 같지만은 의식은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은 생각을 할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물질과 정신은 물질이 하위 영역이고 정신 영혼은 상위 영역인데, 하위 영역이 상위 영역,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포함은 할수 없죠. 우리가 존재, 동물, 사람 아래 또 어린이, 어른, 이렇게 하위 개념이 쭉쭉쭉 나가는데, 어린이라는 하위 개념이 사람이라는 상위 개념을 품에 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적 사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의식의 상위 영역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한 줌의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무리 물질이 정교해도 거기서 생각하는 힘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1번의 생각을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약에 1번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하게 되면 허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덕이나 윤리의 가치가 무시당하게 되고, 인과응보도 성립이 되지 않고, 인과응보가 성립되려면 사실은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태어나기 전이 성립 있어야 되고, 죽고 난 뒤가 있지 않으면 인과응보가 끊어지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것은 연속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은 살아 탄생하기 이전도 없고, 탄생하기 이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탄생과 죽음 그것만 있지 그 앞뒤로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과보응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워진다. 질서가 없게 된다. 자연히 살인, 폭행, 강도, 사기, 성폭력, 절도 이런 등등등 남을 해치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우리가 돈이 있다고 괴로우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통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자살률은 26명. 일본은 16.5, 중국은 9.8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죽는 사람들은 죽으면 의식이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존재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1번을 선택하면 이렇게 자살률이 많은 것처럼 자살을 하게 되니까 또 결과가 안 좋아지고. 세 번째 또 이걸 1번적 사고방식을 비판을 하려면 어떤 관점이 있느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다들 개성이 각각 다른데 이것이 우리의 의식이 이번에 육체를 가지면서 시작이 됐다면 이 다양성을 설명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가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 다르고 건강 상태, 용모 아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사실 모차르트는 4살 때 30분 만에 작은 미누에트를 완벽하게 연주했다 하고 6세 전에 피아노 소품을 작곡도 하고 그래서 참 일찍 죽었는데 35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600편이 넘는 곡을 작곡했는데 그것도 아주 우수한 작품이고 이런 모차르트가 어떻게 그 천재성이 어떻게 남하고 구별되는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것이냐 혹은 또 이런 경우 제가 2004년도에 내가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있을 때 내가 담당한 우리 반 학생이 6명이에요. 담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는 체제가 6명이 한 학급이에요. 그때 이 6명을 데리고 영도에 있는 천성 아동 재활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누워 있는 그래서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다 할까? 그런 10대 소녀, 한 15살 전후 됐을까? 그런 학생이 누워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그 양치질 복사를 하고 그랬어요. 손으로 양치질을 해주고. 그때 느낀 거. 왜 누구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누구는 모차르트로 태어나고, 누구는 아주 부잣집이 태어나고, 왜 이럴까?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이번 생이 끝이라면은 설명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아, 죽음이 끝이 아니겠다 하는 걸 스스로 한번, 뭐, 생각만으로 스스로에게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천주교나 기독교의 관점인데, 죽으면 그 개별성을 가진 채로 천당이나 극락 등 다른 세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고정된다. 거기서.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60년, 80년 산다고 가정하자. 80년 살아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신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어떤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60년이나 80년이 아닌 영원히 10억 년, 10억 년 곱하기 10억 년, 하여튼 그야말로 영원히 지옥 혹은 천당에 존재한다 하면은 진짜 합리적이지 않죠. 우리가 많은 오디션에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도 아주 짧은 60년 동안 가지고 영원히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래 되면 이 합리적이지 않다.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또 태어날 때 깃드는 영혼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전생이 없는데 태어날 때마다 신이 그 영혼을 창조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창조해 놓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육체의 영혼을 하나씩 짝지어서 영혼을 불어넣을까? 한꺼번에 창조해 놓았다면 그 창조된 영혼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육체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아주 안 좋은 정신적 상태에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아주 좋은 환경,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할 때는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단 말이야. 태어날 때는 자기 책임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너무나 안 좋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면은 참 불합리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결국은 우리 사람의 영혼이 여러 번 태어나고 반복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서로가. 자, 여기까지는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고 남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환생의 증거, 종교적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그걸 찾아내고 그러면 믿음이 확실하게 되겠죠. 믿음이. 제가 1975년도에 그때 신도한 지금은 군 부대가 들어 있는 그 계룡산 신도안에 청년 지도자 훈련을 간 일이 있습니다. 제2회 청년 지도자 훈련. 그때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고, 울산교당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한 3박 4일인가 진도안에 머물렀는데, 그때 매일매일 대산종사님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때, 신문에, 한국일보 신문에, 심령과학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그때 그 심령과학 기사 연재되는 걸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 보여주고 옆에 있던 시자에게 어느 부분은 낭독하라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 환생의 문제가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증명을 하기 시작했다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 믿음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 훨씬 더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환생의 증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언 스티븐슨 버지니아대 교수입니다. 이것이 보면 20가지의 환생을 암시하는 20가지 케이스 이래갖고 우리나라에
아주 옛날에 번역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은 원전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나름대로 각색하고 조금 읽기 쉽게 소설식으로 편집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그 믿음이라 할까 학문적 가치는 좀 없는 편이었는데 하여튼 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이언 스티븐슨 또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남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믿음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분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를 50년간이나 지낸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심령연구협회 주관의 어떤 논문 공모 대회에 그 논문을 공모를 합니다. 전생의 인격체가 주장하는 기억을 통해 본 환생에 대한 증거. 이것이 결승전까지 진출하고 그때 초심리학재단 창시자가 그걸 보고 아 눈에 팍 띄어가지고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복사기 제록스를 원리를 창시한 그 유명한 그분 부자인데 그분의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유언으로 이 스티븐슨의 연구를 후원하는 거금을 그 스티븐슨에게 주어라는 유언도 남기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풍부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 스티븐슨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이를 추적 연구합니다. 그래서 66년도에 이걸 출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버지니아 대학 출판부에서 1980년 정법판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부지런히 해보니까, 1974년도 정보판은 PDF 원문으로 제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돈안 들이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좀 참고도 했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유명하냐. 이때 600개의 사례를 수집을 했고, 이 가운데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한 대표적인 20가지 사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20가지 사례는 인터넷에 보면 막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이 장경각이라는 출판사를 통하여 영원한 자유라는 책을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자유 뒤편에 보면 부록으로 이 20가지 사례를 모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일본의 어떤 작가가 나름대로 편집을 소설식으로 한 그런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직접 원문하고 번역문을, 다른 번역문을 참고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건 최준식 교수, 우리 원불교에 대하여 아주 좀 호감을 많이 가진 주금학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태산 기념관에서 서울교화 100주년 기념대법회가 경산 장흥철 상사님을 모시고 열린 적이 있습니다. 3월 31일이죠.
그때 이 제, 맨 영상을 그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최준식 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 해갖고 이안 스티븐슨의 환생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책을 낸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서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 자료 중에 이 자료에는 두 가지만 참고를 했습니다. 이 책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몇개 있기는 있는데 이두 가지가 매우 이제 비중이 높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스티븐슨은 그냥 환상이나 착각이나 거짓말의 가능성을 전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차단하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든 겁니다. 자, 중에 하나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1950년 4월에 태어난 그 니르말이라는 인도 아이죠, 인도 아이. 그 10살 소년이, 근데 이, 참, 요 부분은, 요, 이 책에도 보면, 책의 부피가 너무 늘어나는 걸좀 그래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안 씻고 조금씩 줄이더라고요. 조금씩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많이 있는 것보다는 가슴에 와닿는 게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이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줄이지 않는 것, 조금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돼 있는 걸,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찾아보니 그것도 있더라고요. 프라카슈라는 아이가 10살 때 태어났다. 뭐가 조금. 몇살때 죽었다. 아, 죽었다. 이게 순서가 좀 다르다. 순서가. 아, 자, 그래서. 이거보다는 뒤에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같은데 조금 상세하죠. 하여튼 태어났다. 51년 8월에 우리 기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한살 맞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4살 반쯤 됐을 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갖고 집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부모가 깜짝 놀라니까 이 프라카슈라는 아이가 내 이름은 니르말이다. 나는 원래 코시칼란이라는 도시에서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불라나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닷새 동안 매일매일 자다가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 부모가 그때마다 참 애먹었는데 하여튼 이걸 그 후로도 조금은 뜸해져도 한 달간 같은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최준식 교수의 그 책에서는 닷새 동안 한 달간 계속 이런 부분은 편집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일본 사람이 조금 편집한 거하고 또 최준식 교수가 부피상 뭐100%안 씻는 거하고
이거 어느 정도 있는 걸 보여주는 거하고 다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책들은 전달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 전생의 아버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자료는 내가 카톡에 올릴 테니까. 그래서 나는 전생에 우리 집에 가고 싶다 하고 막 고집을 부리니까 할수 없이 데려다 주는 척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또 고함 지르고 해서 결국은 찾아갔는데 마침 가게 문이 닫힌 상태라서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 왔다 갔다는 것만 알려주고 만나지는 못합니다. 자, 어디에도 전생 이야기를 들어 구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전생의 아버지 막 금고 속에 서랍 열쇠가 어떠니 저랬더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아버지는 부모들은 이 프라카슈 이 아이를 물레 위에 앉히고 막 빙빙빙 돌려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 갖고 그 기억을 없애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결국은 자꾸 전생 이야기 하니까 몽둥이를 들고 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생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뒤에는 이제 결국 가게 되는데 이 프라카슈가 태어나기 16개월 전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16개월 전이라 했으니까 우리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보통은 태어납니까? 우리가 천도제를 19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몇번 지냅니까? 7번 예. 그래서 49일간 죽음의 세계에 머무르다가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죽자마자 다른 데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이고 20년 뒤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49일인데 여기서는 16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16개월 만에. 그런데 5년쯤 지나고 난 뒤에 이 전생의 아버지가 이 딸을 매모하고 이 아이가 있는 고장으로 차 타지, 여기가. 출장을 왔다가 전에 이 전생의 아들이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전생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생의 가족들이 자기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프라카슈 집에 차타까지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오니까 이 프라카슈는 전생의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다 부르고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전혀 만난 적이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국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프라카슈를 전생의 가족한테 담또 갑니다. 전생의 식구들이 차 타러 왔으니까 이번에는 이 프라카슈를 전생 집 코치칼란이란 도시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생집에 프라카시가 왔어. 어떻게 되느냐? 방의 구조도 알고, 또 자기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 소리도 찾아내고, 혹은 주변의 친척들, 고모, 이웃 사람들 보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 이름이고, 그걸 다그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도 다그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도저히 사전에 만나가지고 가족, 동네 사람, 친척을 다 알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프라카슈라는 아이는 다 안다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부인을 할수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서 알았다 하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능력이 이 하나에만 적용되고 다른 건 적용 안 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한 건이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PDF 파일을 구해 가지고 이걸 문서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요 부분만은 원문하고 그걸 또 구글 번역기로 한번 돌려 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 구글 번역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딥펄 번역. 딥펄이라는 번역. 우리가 외국어가 있을 때 파파고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구글 번역도 활용할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딥펄 번역이 가장 번역이 그래도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 남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딥펄 번역기를 돌리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는데 100%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거 같은 걸. 그래서 아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조금씩 차이도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예 하나만 가지고도 아하 그야말로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환생이 아닌 경우라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아, 벌써 9시 38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는데, 란지트 마칼란다라는 신론, 스리랑카 사람인데, 이 경우는 아까 프라카슈처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증명은 할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전생으로 인정하는 환생을 인정하는 경우가 더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 이야기 경우에 확실하게 프라카슈처럼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증명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앞에 경우는 두 지방이 그렇게 멀지 않은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이런 경우는 하나는 스리랑카요, 또 하나는 영국이요. 그래서 참 하기가 힘들겠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하여튼 그래서 이 환생의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100% 내가
완전히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는 게안 좋겠나 하는 게제 생각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더 풍부한 어떤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40분입니다. 일단 공유를 마치고, 그냥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다음에는 대종사님이나 그 청산종법사님 그 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 책자로서는 기록이 안된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자료가 그런데, 있습니다. 예. 아, 네. 제가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일단 순서대로, 란지트 마칼란다부터 시작을 하고 또그 뒤에 임사 체험이라든지, 혹은 체면여법을 통한 거라든지 아니면 리딩을 통한 것이라든지 그런 예를 몇 가지 들고 시간이 허락되면 또 대종사님 전생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불교계에서 어떤 분들은 무아윤회다 완전히 법신의 합의라면 개성은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윤회한다, 영혼이 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아윤회를 주장하면서 사라진다 쪽으로, 특히 요즘은 윤회가 없다라는 쪽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문헌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시간도 막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번, 두 번에 끝나지 않으면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되는 데까지 따져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제한테 질문하거나 혹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회에 대해서 육도 윤회 말고 다른 윤회도 언급된 것이 있습니까? 육도 윤회는 불교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예.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최준식 교수분을 이야기했고,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책을 저술한 분이에요. 우리 원불교 관련 책도 적으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동물로 태어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도윤회하고 다좀 접근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육도윤회에는 분명히 동물도 있고 구류 중생이 거기가 다 있는데 그렇죠. 거기로는 절대 안 간다 이래 되면은 그 법칙도 또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육도윤회 입장이고, 네. 근데 이제 다른 종교인이 아닌 분들은 짐승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한 분도 계셔요. 우리가 그런 건 조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혹은 막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겠죠. 네. 하여튼 우리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네. 가야만 인과응보라는 것이 네.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 안 그러면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삶의 태도도 흔들리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어떤 이런 자료까지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오늘은 이만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이제 사진 예. 한번 찍어 놓고, 자,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